병원에 갔더니 성대결절이 너무 심해. 노래를 못한대. 평생 노래를 못할 거야. 어떡해요. 수술도 못한대. 그러니까 노래 못하는 가수, 목소리를 잃은 가수지. 내 작은 신음에도 꺽꺽대는 소리도 주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시는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네. 저희가 이제 그 내가 매일 기쁘게를 하면서. 네. 저는 참 그 감사한 게요. 예전에 그냥 제가 막 되게 많이 은혜 받았던 그런 찬양곡들을 이 방송을 하면서 직접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 아이 세상에 내가 진짜 너무 어떻게 좋죠. 이분의 목소리를 여기서 그것도 라이브로 너무 그쵸? 기쁜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찬양곡을 네. 들어도 은혜지만은 그 찬양곡이 한 곡 한 곡 만들어진 얘기도 우리가 듣잖아요. 네. 그러면 은혜가 또 넘치네. 맞아요. 그 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아니 저희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네. 은혜가 그렇게 그 근데, 크게 느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그 좋으실까요?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네. 네. 아이고 제가 나 찬양하는구나. 이러고 그죠? 네. 자 오늘 그래서 모신 분은요. 한때 여러분 이분들 때문에 은혜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네. 저 다윗과 요나단. 네. 그죠? 생각나죠? 네. 네. 그 중에서 황국명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러게요. 예. 네. 근데 저 아까 저 스튜디오 입구에서 뵈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청년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안 변하시죠? 내가 매일 기쁘게 오래간만에 나오신 거죠?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네.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 얘기를 해서 그런데 미국에 있을 때 한국 방문해서 그때 나오셨어요? 네, 한번. 그게 몇 년 전이에요? 한 7, 8년 7, 8년 전, 네. 만에 나오신 거예요. 네네. 예, 요즘은 예.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여전히 뭐 찬양 사역하고요. 네.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달려가고. 네. 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섬기는 사역도 하고. 네. 네. 열심히 찬양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황 목사님은 이제 그 다윗과 요나단의 네. 한 멤버로들 많이 기억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야 이게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뭉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체로?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 많아요. 많지요. 네, 저도 네. 그런 말씀 많이 듣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해체된 게 아니라 네. 한 사람 한국에 한 사람 미국에 한 20년간 떨어져 있었어요.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이 또 떨어져 있으니까 각자 또 다윗과 요나단 불렀던 노래로 예. 자기 메시지와 간증이 있으니까 집회를 해왔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한국에 둘 다 같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예전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봤더니 자꾸 가난해져요. 가난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빚이 늘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야 이거 곤란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빚이 늘어간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우리가 각자 사역을 해왔으니까 하다가 꼭 둘이 필요할까? 와달라는 교회는 돈 많이 받고 같이 가자. 네. 그래서 전화 오면 이제 우리 사정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혼자 네. 오라고. 네. 네 그러셔서 교회도 사정이 뻔하니까.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우리 황국명 목사님의 이제 그 신앙 네네. 기초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 아주 시골에서 살았는데. 네. 그때 초등학교 때 친구가 전도를 해서 그 구세군교회라는 데를 처음 갔어요. 예. 예. 예, 갔는데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출석을 부르면 꼭 요절을 하나씩 외워야 돼요. 네. 그래요? 그 신앙도 없는 초등학생이 교회를 갔는데 자꾸 뭘 외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 들어서 안 나갔어요. 예. 근데 사실 그때 외운 게 지금까지 가요. 그럼요. 그렇죠? 맞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가 마흔을 넘기셔서 저를 낳으셨고 그랬군요. 창피해서 뭐 아궁이에다가도 죽으라고 집어넣었다고 그러시던데 그때 뭐 60년대니까 그 저희 형제가 살아있는 형제만 7남매 예, 막둥이? 형님이 예, 전 막둥이죠. 늦둥이, 예. 막둥이.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또 월남전에서 한 분이 전사하셨고 네. 제가 태어났던 시절에 누님 두 분은 이미 시집가셔서 예. 태어났던 시절에요? 그렇죠. 저희 넷째 누님이 이제 저를 업어서 키우셨는데 네. 학교도 못 가고 저 때문에. 예. 이제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그 누님은 네. 서울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아버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너무 예. 힘들게 지내던 막내 동생과 어머니를 네. 그 누님이 또 특히나 제게는 그 엄마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서울로 부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누님이? 3학년 때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왔고 그렇게 서울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저희 반 반장이 또 하필이면 전도를 또 주먹으로 주먹으로 전도를 네. 해요? 네. 덩치가 제일 큰 친구인데 주먹을 내밀면서 교회 가자고. 그래서 저는 두 말 안 하고 따라 나갔어야 했던. 교회 안 가면 죽고 이거에? 네. 전도 세게 가네. 그게 세게.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네. 갔더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개척교회에서요. 조그만 예. 게. 네. 네. 학생회라고 5명이 앉아있는데 교회에 딱 나갔는데 이쁜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 여학생 보는 재미에 교회를 네. 나가게 됐고 네. 나중에는 뭐 반장의 주목도 이쁜 여학생도 아니라 우리를 너무 아껴주시는 선생님. 아, 예. 그 선생님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예. 여름 수련회, 그때는 캠프라는 말이 없었죠. 수련회, 네. 수련회 그 뭐 에어컨 나오는 그런 시설도 없고 그냥 강 바닥에 예, 자갈밭에 텐트 치고 3박 4일 동안 그렇게 하던 그 수련회의 마지막 날 예. 캠프파이어 때 예, 그거. 목사님이 캠프파이어. 이제 그동안 수도 없이 예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날 이제 캠프파이어 할 때 우리 죄를 종이에 적고 예.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캠프파이어 할 때 그걸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다시 목사님이 예수님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아 그때 제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네. 눈물로 통회하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뭐 컨닝 조금 한 거 하고. 네네. 네. 갑자기 그렇죠. 공감을 하시는데. 네. 뭐 거짓말 조금 한 거 하고. 근데 네네. 그게 그렇게 더럽게 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네. 눈물을 흘리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네. 그때?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원을 하셨어요? 서원을 예. 벌써 하셨어요? 그게 서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해서. 그게 서원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뭐 교회에서 예배란 예배는 안 빠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사모가 예. 예, 사모하는 달아올라서. 예. 아니 근데 원래 그 신학대학을 가시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다른 곳을 원래 지원을 하시려고 하다가 계속 뭐가 이렇게 일이 그렇죠. 생겼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어렸을 때 그 저희 형님이 월남전에서 전사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수 갚는다고 군인이 되겠다고. 아~ 그게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군인. 네,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예. 그 사관학교를 대비시켜주는 학원이 예. 있었어요. 예, 예. 그 학원을 계속 다녔어요. 네. 근데 고3 시절에 그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 육군사관학교를 준비했으니까 예.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외형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조언을 들었어요. 키도 있어야 되고 키도 아, 이제 아, 중요하지만 그렇죠. 키는 괜찮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뭐 저 장난치다 그랬는지 싸우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빨이 부서져서 치아가? 밑에 이가 예. 이게 시커멓게 그냥 뭐 치료할 방법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육사는 포기하고 예. 이제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뭐 학비 되면서 대학을 못 가니까 세무대학교, 뭐 경찰대학교 장학금 받고 가는데 예, 국비 장학금으로 예, 갈 수 있는 네네. 학교를 예. 문을 두드렸는데 고3 시절 그렇게 병원만 다녔으니까 그게 성적이 제대로 예. 안 나왔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한다고 네. 그러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예. 너는 신학교를 가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막 모든 예배 예,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뭐 그때부터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고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목사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네,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지. 어른들이 늘 말씀하셨는데 그게 콜링인 줄은 저는 몰랐던 예. 거지. 네. 예, 근데 그렇게 모든 상황이 다 막히고 목사님 부르신 대로 신학교를 가기로 한 거죠. 그 네. 누님 감사해서. 집에 그렇게 오래 그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누님도 믿음이 있었어요? 누님은 이제 제가 와 보니까 아이들이 다섯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님이? 자녀가 누님이. 네네네. 근데 보증금이 없어서 여관방 하나를 얻어서 월세를 내는
그러니까 일곱 식구가 여관방 하나에서 살고 있는 집이더라고요. 근데 동생을 불러요? 거기에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 아홉 명이 여관방 하나에서 지내던 시절이 제 사춘기 시절이었어요. 이야. 근데 그 방 구석에 늘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예, 뭐야?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신주 단지라고. 예? 예, 우리 누님이 신이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 뭐 점집을 차려서 무당은 안 했지만 아, 네네. 신이 내려서 늘 그 신한테 그들이 말하는 신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사고가 자꾸 생겨요. 저희 매형이 이제 그 역촌동을 종점으로 두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 시내버스 운전기사였는데 예, 예, 예. 열심히 안 빌면 독립문 들이받고 신문에 나고 사람 치고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뭐 우리 누님은 죽으라고 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 너무 이렇게 좀 무서웠죠 그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는 예. 그 곳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뭐 신학 공부를 하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을 했죠. 네. 근데 정말 대책 없이 독립했어요. 네, 신학생이 뭐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준 한 달에 5만 원. 신학생 그 실습비라고 예, 예. 한 달에 5만 원을 줬는데 그때 어머니 모시고 나와서 단칸 월세를 살았어요. 그때 방세가 월세가 5만 원. 그러면 방세 내고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자로 된 듯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걸 보던 우리 누님이 무당이었던 누님이 신주단지 깨버리고 예. 나중에 교회 나오셨어요. 저는 뭐 전도한 적 없어요. 그냥 삶으로 보여준 거죠. 예. 그리고 그 누님이 이제 나중에는 신학 공부까지 해서 예? 지금은 전도사님이에요. 다윗과 연하단 얘기 좀 할게요. 네네. 네. 목사님은 그 얘기 똑 들어요. 전태식 목사님하고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다고? 고등학교 때 친구. 네. 예. 다윗과 연하단은 사실 그 우리가 둘이서 뭘 하려고 했던 것보다 네. 저희 같은 교회에 있던 그 후배 하나가 네. 그 미국 이민을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네. 때. 네. 근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그 향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걸로 너무 힘들게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 이렇게 건축을 시작했는데 지하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 네, 그냥 시멘트 벽만 발라진 지하실이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동시에 녹음한 두 개 네, 눌러가지고 두 개 눌러서 그래서 둘이 이제 똥땅대고 뭐 험한 세상 나그네길 뭐 이런 노래를 이제 그 친구 화음을 잘 넣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녹음을 하는데 앞뒷면으로 예 앞뒷면으로 다 네. 그 지하실에서 둘이서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네. 울림. 야 에코가 에코 울림 자연 에코가 리벌브가 그냥 노래하는 우리가 막 감동될 정도 왜 거기다, 우리 목욕탕에서 노래하면 그러니까, 되게 네. 잘하는 것처럼 거기다 화음까지 들어오니까 막 환상적인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몰래 숨어서 했거든. 왜냐면 네. 어른들이 보면 혼나니까 네, 네, 네. 기타 교회에서 못 치던 시절이니까 그래요. 그때 우리 청년부 선배님이 청년부 예. 회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그 노래하는 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니들 이거 너무 좋다. 내가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니들이 축가를 좀 해라. 그래서 예, 다윗과 연하단이 이제 둘이 화음을 맞춘 게 그 녹음이 처음이었고 네. 첫 무대가 결혼식 축가였어. 네. 그때 다윗과 연하단이란 이름조차도 없을 때 아니에요. 그 친구 이름이 전태식, 제 이름이 황국명 그러니까 네. 시기와 명이. 시기와 명이. 네. 그러다가 이제 네. 제가. 노래 그 팀 이름을 성경 속에서 네. 하나님 찾자.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성경 속에서 찾다가 우리가 친구니까 예. 그 아름다운 친구인 다윗과 연하단을 생각하고 닮아보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과 연하단이 네. 탄생을 하네요. 그 다윗 목사님 안 계시니까 다윗이겠네. 그 기타 좀 들어주세요. 아 예. 다윗과 연하단 그 정말 이 찬송 속에서 은혜 받은 게 정말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네. 저기 그 몇 곡만 메들리로 네. 곡 설명해가면서 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좀 들려주세요. 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이게 이제 대상이에요? 친구의 고백. 불행하게도 대상이 아니고요. 뭐 불행까지. 대상 안 받으면 불행인가요? 다들 상 받았어요? 저희가 상을 받았는데 그게 PD가 주는 특별상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본상이 아니고 네네. 전야제 때 아니면 이제 예선 과정을 거치면서 네. PD들이 어떤 노래가 가장 대중들에게 빨리 어필이 될까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뽑아주는 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미리 결정이 되죠. 네네네. 물론 발표는 이제 대회 때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대회를 했는데 대부분 PD들이 안목이 있잖아요. 딱 보면 그래서 그 특별상을 받은 팀들이 대부분 대상 뭐 금상 큰 상을 받아요. 뭐 저희 후배 중에 박종호, 송정미, 예. 뭐 옹기장이 네.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특별상 받고 대상 받고 이런 네. 친구들이거든요. 누구 어떤 분의 작품이에요? 권희석이라고 저희 신학 후배인데 시각 장애인이에요. 네, 그분 그때 이제 YC라는 이제 밴드로 선교단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네. 두 분이 작곡한 게 아니었어요? 예,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권희석 씨. 권희석. 네. 예. 지금 목사님이시겠네. 목사님이셨다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 네, 천국 가시고. 네, 네. 네. 그분에게 이제 제가 또 한 곡을 달라고 그랬죠. 예. 네, 방송국에서 녹음해 달라는데 한 곡을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두 번째 준 노래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예.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시모나. 예. 갈릴리 바다 가면 예.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네네네네. 배를 타면 배에서 이 노래가 나온답니다. 그래? 저희 노래가 저희 음성으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다가 이제 우리 저 목사님한테 그때는 목사님이 안 되셨을 것 같아. 신학생 때니까. 네. 최대 인생의 좌절을 맛보는 시기가 와요. 이제 학교에 갔더니 이제 장학금이라고 돈을 주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쪽지 하나를 주는데 예. 한 학기 학비 면제. 한 학기. 네. 4년도 아니고 한 학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이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해서 이제 그 학교가 저희 침례 신학대학이 대전에 있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데 대전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서울 캠퍼스가
아, 그것도 이제 야간에 네, 공부하도록 그 충무로에 있었어요. 예, 예. 이제 거기를 이제 제가 다니면서 이제 또 생활은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낮에는 이제 뭐 보험회사도 다녀보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뭐 한 건도 실적을 올린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모저모로 채워주시는 예. 예,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네. 그 공부를 했는데 제가 또 그 사이에 군인이 됐어요. 아, 군대를 가셔야 예, 네. 가셔야죠. 근데 이제 군대도 한 4년 저 그 떨어졌어요. 뭐야 그 신체 검사에서.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못 먹어서 그런지 폐결핵이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폐결핵 때문에 못 가다가 예. 마지막에 면제가 그냥, 안 되고 그런 폐결핵이 그러니까 면제를 안 시켜 주려고 미활동성이라고 그러고 그냥 보낸 게 방위.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방위로 가서 낮에는 저는 이제 군 훈련소가 있는 군부대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네. 신학생이니까. 네. 그리고 저녁에는 학교를 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군 업무 봐야 되고 목회하고 이러니까 공부를 예, 할 시간이 없어서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고 4학년 마지막 학기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예. 그럼 졸업이 안 되잖아요. 졸업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시험지를 뺏겼어요. 예. 볼 자격이 없잖아요. 학비를 못 냈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시험도 못 보게요? 예. 야 무섭다. 신학교에서? 그러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참. 좌절을 맛본 거예요. 네, 앞이 노랗더라고요. 그리고 서무과에 가서 제가 막 네. 교지 편집장도 하고 축제도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계속 장학금 받았던 학생이니까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얼굴 보증으로 좀 그 졸업시험을 어떻게든 보게 해달라. 내가 빨리 학비를 좀 구해갖고 오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저 혼자만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그 좌절을 안고 그날 이제 저희가 어떤 모임에 가기로 했어요. 그 대회에 방송 그 복음성의 대회에 상 받았던 팀들이 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교제하고 비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예. 새로운 노래도 이제 만들어서 부르고 네. 했던 모임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 무슨 기분으로 가? 그 모임에 이제 가기로 하고 제 친구는 전태재의 친구는 학교 앞에 그때 다방에서 네. 커피숍이 아니라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끝나면 나와서 같이 가려고. 근데 시험도 못 보고 나오니까 너무 일찍 나온 거잖아요. 너무 빨리 나왔죠. 네, 예. 그래서 어?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그래서 제가 시험지 뺏겼어. 라고 하니까 제 사정을 너무 잘하는 친구니까 예. 아, 한 말 안 하고 가자.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그 모임 장소로 먼저 한 2시간 전에 간 거죠. 예. 예. 뭐 어디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조그만 교회 그 예배당에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뭐 하늘이 꺼져라 땅이 꺼져라 하늘이 무너져라 한숨 그렇죠. 내쉬고 있는데 네. 제 친구가 이제 청년이... 네, 저를 위로한답시고 이제 교회 앞에 나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노래가 제가 알고 있는 노래예요. 그때 이제 기독교 문화가 뭐 음반이 없었으니까 음반으로 알려진 건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 책 속에 있던 노래였어요. 네. 그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예.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예. 그 노래를 이 친구가 부르는데 저는 이제 아 나를 위로하려는 의도구나. 네. 뭐 폭풍우 해치사 뭐 비추로 뭐 이런 예.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예. 지금 전혀 그러니까 지금 전혀 내가 죽겠는데 그 노래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네, 네. 근데 너무 웃기는 건 이 친구가 한두 번 부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계속 부르고 있는 같은 곡을 예. 근데 처음에는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다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노래가 따라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노래를 거의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부른 것 같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갔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게 목사님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콧물 눈물 다 쏟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노래가 끝나니까 좀 이제 먹혀 들어가는 듯하니까 제게 와서 성경책을 펴서 내밀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저는 뭐 다른 거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정말 주먹만하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 아멘. 그 말씀 붙들고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결 안 되던 학비가 3일 만에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학비 내고 교수님들 일일이 찾아가서 사정 말씀드리고 제가 졸업시험을 못 봤습니다. 시험 못 봤잖아요. 예,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레포트를 내라. 레포트. 책을 책을 몇 권씩 주시면서 더 힘들었죠. 뭐. 그 진짜 힘든데. 그게 더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게 나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졸업하셨어요? 졸업을 했어요. 아이고 아멘. 지금 얘기 들어보면 돈 있었던 시절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기념 음반이라고 만들었던 게 그게 데이트를 했어요. 이야. 우리는 몰랐는데 저는 이제 떠났잖아요. 이제 목회한다고 교회에 있고. 그런데 1년 만에 이 집을 만들자고 그때 딱 제가 결혼해야 될 텐데 아 하나님이 결혼 자금을 주시려고 하나보다. 제가 1집 음반할 때 가창료로 받은 돈이 70만 원이에요. 그걸로 이제 고별 음반, 고별 콘서트 포스터 찍어서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광화문에 직접 이렇게 붙이고 다녔거든요. 꿈나무 소극장이라는 데서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2집 하자니까 아 결혼 자금 주시려나 보다. 제 친구가 또 말을 잘해요. 그래서 야 이번에 우리 많이 받자. 계약금을. 뭔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말을 맞춰서 제 친구가 이번에 목사님 결혼해야 되니까 돈을 많이 주셔야 된다. 얼마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나와서 아 그래야죠. 얼마만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200만 원은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70만 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보다 올린 게 3배 가까이. 2배. 3배야, 3배. 그래도 우선 속으로 떨릴 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떨리는 마음에도 두 말 안 하고 써 주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100만 장 이상이 팔리는 반이. 100만 장이요? 그 당시 80년대. 찬송 음반으로? 찬양 음반으로? 그 일간 스포츠 신문 연예 기사란에 기사가 났어요. 2천만 원 불리고. 100만 장이면은 복음성가 밀리언 시대를 열다. 다이가나다. 근데 그 사람들도 좀 너무했다. 그 회사는 1등이 올라가고.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얘기를 해야지. 아, 근데 이제 그 우리 기획했던 실장이 그 사장님한테 가수들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럼, 그럼 안 그래서 되죠. 뭐 대중가요계에서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안 되는데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양복 케이블하고 3만 원, 30만 원 더 주셨어. 30만 원이요? 네. 주만 바라볼지라. 예. 이 질문은 꼭 해야 돼요. 아, 이 노래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친구하고 둘이서 통기타 메고 이제 전국 교회를 초청받아 다니다가 92년도에 제 친구가 먼저 미국을 갔어요. 그냥 혼자 남겨졌잖아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도 이 사역이 내 목회라고 달려왔으니까 홀로서기를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소프트한 소리를 가졌고 제 친구가 파워풀하고 화음도 다 맞추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태식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가버리고 나니까 저 혼자 노래하는데 제가 들어도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내던 파워를 어느 정도는 감당해야 되겠다 싶어서 음역대도 높이고 파워도 기르기 위해서 락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막 따라하는 거죠. 뭐 우리는 뭐 훈련 받은 그 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목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성대결절이 너무 심해서 큰일 난다 이거. 노래를 못 한대요. 평생 노래를 못 할 거예요. 어떡해요? 수술도 못 한대. 심지어는 말을 못 할 수도 있대. 92년도에 그 절망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노래 못 하는 가수, 목소리를 잃은 가수죠. 그때 어느 교회 찬양집 속에 묻혀 있던 노래. 알려지지 않은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가사를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내 작은 신음에도 꺽꺽대는 소리도 주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그 노래 잡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2년 걸렸어요. 근데 그 주만 바라볼 지어다 그 노래가 작사 작곡이 지금 처음에는 없었어요. 제가 작사 작곡을 찾으니까 미상 외국 곡인가 예. 그 책을 만든 분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막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없어서 92년 후에 뭐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셔서 네.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5집 음반을 네. 예, 발표할 때 이 노래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작자 미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노래가 대박이 나서 4년 연속 방송국에서 주는 연말에 네. 한국봉사가 그러니까. 대상도 받고 네. 매일 집회 다니고 네. 하루에 6번도 집회하고 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러던 분이 미국은 왜 갑자기 가셨어요? 그렇게 사역하다가 98년도에 건강이 또 무너졌어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어요. 뭐 귀도 안 들리고 그 병원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청각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다른 뭐 병 때문에 이 귀가 그러면 그거 치료하면 낫는데 네. 청각신경이 마비된 거는 치료할 수가 없대요. 또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네? 그럼 어떻게 노래 포기해야 되는 거지. 귀머거리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절망 가운데서 네. 그때 한국은 IMF 때문에 절망이었고 네, 네, 네. 저는 또 귀도 안 들렸지만 나중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면서 의사의 최종 진단이 만성피로증후군 같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단받은 거예요? 그렇죠. 한참 활동할 때? 예. 예. 그러면 쉬어야 되네요.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저희들은 어디서 월급 받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요. 사역을 나가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데 쉴 수도 없고 자녀는? 안 쉬면 둘 있고요. 안 쉬면 죽는 데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또 다른 절망. 그게 98년. 그때 우리 김석균 선배를 네. 만나게 됩니다. 그분 1, 2집 때 저희가 그분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네네. 고백이라든지 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네네네. 나는 가리라 이런 노래 뭐 쓴잔 이런 노래를 막 불러서 많이 히트를 했는데 3집부터는 안 불렀어요. 6집까지. 네.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그분 이제 우리가 지어준 호가 있어요. 별명이 돌직구라고. 돌직구. 그냥 말씀하셨잖아요. 저보고 야 니들은 요즘 왜 내 노래 안 부르냐. 아 대놓고. 네 대놓고. 네. 뭐 그런 사이고 우리 막이간 사이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드린 말씀이 형님 노래는 저희가 부르고 나면 금방 다른 사람이 레코딩 합디다. 우리 노래라고 우리만 부르게 해달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작곡료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우리 사이에 무슨 작곡료냐. 그거 나 그거 준다 그러면 나 안 줘. 뭐 이런 사이인데 야 그건 내가 준 게 아니라 허락도 없이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거 빼라고 그럴 수가 없었다. 야. 그러면서 이제 야 지금 내가 IMF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래 하나 썼어. 이 노래 이제 이거는 다이카노단 노래로 줄게. 이건 다른 사람 안 부르게 할게. 하고 주신 노래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해같이 빛나리.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그 노래 부르셨죠? 네네네네네. 네, 요즘은 당신이 부르시고 다니시네. 네. 출시고. 그래서 지금 서로 오리지널이라고 싸우고 있어요. 아니 뭐 70분 만에 작사 작곡 하신 분이 부르시겠다는데. 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선배시고. 예. 뭐. 그러니까요. 근데 뭐라고 미국 가서 몇 년 고생하셨어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 안 죽으려고. 네. 제가 미국 집회 갔다 만났던 선배가 제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겠다. 네. 와서 좀 1년만 쉬었다 가라. 그래서 1년만 계획하고 그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를 7집 음반에 발표하고 두 달 만에 지금 미국으로 갔어요. 네. 근데 가자마자 황당한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요양하러 간 미국이 한국보다 더 힘들었어요. 원인도 모른 채.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더라고요. 저는 1년을 계획하고 갔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민자들이 겪는 아픔을 다 겪게 하시고 1년이 아니라 14년을 붙들고 계시다가 3년 반 전에 놔주셨어요. 2000 그럼? 2014년에 다시 14년 계셨어요? 네. 정말 오래 계셨다. 이야. 아무튼 이제는 한국에서 이제 활동하실 거죠? 그럼요. 예, 이제 네. 한국. 건강 상태는 어때세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네. 다 좋아지고. 귀도 괜찮고요. 들리시고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고난의 절망의 과정들이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훈련하시는 거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보다 일이 앞서 가지고 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르셨더라고요. 다시 회복하고 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하고
예, 또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3일 동안 14년 동안 3일 동안 계속 부흥회를 했어요. 예. 한국에 돌아오니까 아직 제가 부흥회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셔서 부흥회해달라는 교회는 별로 없는데 가끔은 해봤어요. 근데 3일 부흥회에 사역이 놀라운 역사가 많아요. 맞아요. 네. 예. 지금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하실 계획이세요? 그럼요. 예. 뭐 저는 이제 교회가 불러주시면 가는 그렇지. 사람이니까 네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3일 부흥회 하고. 근데 목사님 요즘 부흥회가 많이 그 전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안 모인다고. 예. 그 참 부흥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은 저를 제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부흥회를 경험했던 교회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소개해주고 소개해주고 해서 14년 동안 매주 나갔어요. 예. 근데 처음에 가면 이제 부흥회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네네네. 찬양하는 사람이 부흥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뭔가 하거든요. 근데 첫날은 별로 그렇게 모이질 않아요. 미국은 금요일부터 시작해요. 금, 토, 주일날 하는데 금요일날 집회하고 나면 음악하고 같이 하니까 이게 그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막 3일 부흥회 한 그 은혜를 하루에 막 다 느낄 정도로 그럼 소문이 그 이제 미국 한인 사회는 좁잖아요. 그렇죠. 예. 소문이 난 거. 어제 어느 교회 무슨 사람이 와서 부흥회 했는데 너무 좋대. 둘째 날 숫자가 늘어가고 셋째 날은 앉을 자리가 없고 이런 사역을 14년 동안 해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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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요. 예예 이거 꼭 들어야 되잖아요. 네. 예, 예. 그거 준비해 주세요.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네, 금방 그 제가 그 간증했듯이 이제 한국에서도 그 찬양 부흥회 3일을 하는 찬양 부흥회 사역을 하기를 원해서 그 기도 제목 하나 놓고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들 미국에서 사실 나올 때도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부동산 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집을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사서 4년 동안 고생하다가 신용불량자 되고 하나님 꼭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오면서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 제가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2년만 한국 가서 이제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이거든요. 네. 2년만 한국 가서 아빠하고 좀 같이 살아다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 아이들 데리고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 잘 적응해서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예, 미국에서 자기 청소년 시절에 그 가스 이미지라는 단체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합창팀이에요. 네, 예. 놀라워요. 네. 이제 그 사역을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계속 머물기로 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사역이 한국에서 잘 꽃피기를 가스 이미지 코리아.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그 영화를 전공했어요. 영상을. 네. 그래서 저는 그걸로 돈 벌기보다는 이 기독교 문화, CCM 문화 이게 너무 지금 죽어 있는데 네가 좀 그 일을 섬겨라. 예.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 기독교 문화가 영상 문화가 많이 꽃필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 아빠는 부르고 아들은 찍고. 네. 그 멋지다, 그죠? 부르고 찍고. 예. 목사님 저. 준비해 주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네. 예,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찬양 한 곡 한 곡에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을 들으면 더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네네. 자, 여러분 저 우리 황국명 목사님 그 주만 바라볼지라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 저도 참 이 찬양곡을 들으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회복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요 노래 끝까지 들으시고요. 그런 회복의 시간 그럼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리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